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SNS상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쓰러졌다거나 실려갔다는 내용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가 맞고 또 뭐가 틀린 내용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세내역 입구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소방 측에도 확인해 보니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부천시 송내역 안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사진, 코로나가 정말 심각하다는 설명과 함께 퍼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 앞 경기 고양시 종합터미널 지하 식당가에서 어제 저녁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쓰러졌다는 사진도 온라인에 유포됐는데요. 복통으로 신고했고요. 자가복구에 통증이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고양시 식당가에서 쓰러진 남성도 폐혈색전증을 앓고 있던 환자로 코로나19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 사상구의 한 제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탈출한 뒤 붙잡히자 손으로 V자를 그렸다는 사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자기 손도 한번 잡아보라 하잖아요. 코로나 전혀 상관없고 어디 선별 유행도 안 가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예방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뿐만 아니라 취객이나 의식을 잃은 환자처럼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람이 구조를 요청할 때도 감염 예방복을 입고 출동하도록 소방구급대 지침이 바뀐 겁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